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개강 메이크업, 대학생 데일리 개강 메이크업을 들고 왔는데요. 남성분들도 평소에 조금만 이제 꾸미더라도 이제 확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이런 모습도요, 살짝만 메이크업을 한다면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의 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 슉! 아, 나의 민낯. 앞에 다 공개해놓고 나.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클렌징을 하고 왔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스프리 알로에 리바이탈 스킨 미스트. 저는 스킨 로션을 건너뛰고 미스트를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고요? 스킨 로션을 못 샀어요. 다 써가지고요. 세일 기간을 놓쳐가지고 지금 못 샀다고 하소연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스킨 로션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컨비네이션 수분크림 복합성용. 이거는요, 스킨 로션을 사러 갔다가 수분크림이 1+1 세일한다길래 바로 사버렸습니다. 세수하는 거 아닙니다. 수분 충전하는 겁니다.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 눈곱만큼 작아지고요. 코 쪽, 콧볼이랑 여드름 난 흉터 자국이랑 입 주변을 톡톡톡톡 해서 모공을 가려줍니다. 루나 프로 컨실 팔레트. 저는 초록색만 사용을 하는데요. 초록색은 붉은기를 잡아주거든요. 붉은기 있는 쪽에 초록색을 콕콕콕콕 발라주시고요. 퍼프에다가 미스트 살짝 뿌려서 수분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잘 펴 발라주세요. 줍니다. 제가 팔레트를 샀는데 왜 초록색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한 거,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조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확실히?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리퀴드 컬러 컨실러 오렌지. 이건 다크서클을 가려줄 건데요. 다크서클 경계선 밑쪽이랑 아래쪽에다가 콕콕콕 찍어준 뒤 퍼프로 잘 펴주세요. 이게 진짜 다크서클 가리는데 짱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사를 또 보시죠. 한 거?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한 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나요? 클리오 킬 커버 프로 아티스트 팟 컨실러 진저. 제가 컨실러를 바꿨는데요. 이거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컨실러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도 이게 좀 더 커버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콕콕콕 잡티를 가려주는데요. 1차에 한 번에 너무 다 가리려고 하시지 말고요. 저는 1차, 2차, 3차까지 하거든요. 일단 3차까지 하니까 저는 1차는 이 정도만 해줄게요. 너무 세게 퍼프질을 하시면요,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살살살 두드려가며 해주세요. 이제 조금씩 달라졌죠. 자신감이 생겼어. 아니, 그 얼굴의 자신감이 아니라 그 피부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오해 말고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 스킨. 파운데이션에 원래 저는 수분크림을 섞어 발랐다가요. 수분크림을 섞어 사용하면요, 커버력도 낮아지고 화장 무너짐이 심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수분크림을 섞지 않고 얇게 펴 바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화장 기술이 더 좋아진 것 같죠? 꽁꽁미 잘 펴 발라줍니다. 지금은 얼굴만 한 상태고요. 모가구, 미간 쪽, 그 다음에 이마 쪽은 안 했어요. 이마 하시는 분들은 이마도 하세요. 저는 이마를 안 까거든요. 2차 컨실러 들어갑니다. 1차에서 다 못 가린 부분을 2차에서 한 번 더 가려주는데요. 콕콕콕 찍어주세요. 3차까지 저는 할 거라서 여기서도 살짝살짝 하겠습니다. 퍼프로 살살 누른 거 다들 아시죠? 지워지니까요. 근데 카메라에 왜 너 초점을 못 잡니?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 이마 미간 쪽 안 했고요. 이마 컨실러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는 안 까니까요. 턱 쪽하고 그 다음에 피부 나머지 한 번 더 살짝 더 위에 더 발라줍니다. 이대로 얇게 컨실러를 지금 두 번이나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다 밀리고 무너지거든요. 살살 톡톡톡톡 두드려서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눈 윗가에다가 살살 발라주시면요, 유분기가 잡아줘서 눈가에 끼임이 없어져요. 3차 컨실러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살짝살짝 정 안되겠다,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이거 조금만 더 가리면 될 것 같아 하는 부위에 살살 해서 이제 퍼프로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듯이 살살 해줍니다. 저는 3차까지 컨실러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파운데이션 싹싹 긁어서요, 이제 귀쪽이랑 이제 뭐 턱쪽, 턱선 라인 밑에 목쪽 경계선 없이, 너무 토시오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피부 표현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처음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피부가 좀 더 깔끔해졌죠? 이거 새로 뜯는 게요,
웨이크베이크 싱글 스타일러 피넛버터인데요. 이게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거였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하소연 중인데 어떻게 그 전날에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내 방에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화장을 하려니까 메이크업 하려니까 없어. 이게 집 안 어딘가 있을 텐데 왜 없죠? 일단 이걸로 턱도 쉐딩을 해주고요. 코도 쉐딩을 해줄 겁니다.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코도 쉐딩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쉐딩이 진짜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천지 차이로 확 틀려집니다.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살짝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코 쪽 콧대하고 이제 그 눈 쪽 이어지는 부분 해가지고 약간 더 눈가 음영도 나타내고 콧대도 좀 더 빡 살아 보이게. 지금은 조금 전 세게 했어요. 옆에서 봤을 땐 모르지만 앞에서 봤을 때 좀 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시간 지나면 지워지니까요. 네이키드 스킨 하이라이팅 신 컬러로 이제 하이라이팅 밝게 비춰줄 거예요. 분필을 빡 넣은 것처럼. 그러면 코가 좀 더 오똑해 보이겠죠?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조기 품절 콕콕콕 입술에 찍어주고요. 손가락으로 잘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퍼프로 한번 진하다 싶으면 싹 닦아주세요. 그리고 입술 경계선도 퍼프로 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거 신쿵이분이 선물해주실 립밤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걸 바르면은 지속력이 오래갑니다. 유리카 페이스 실드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요 학교 갔는데 이제 오후 되면은 화장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려주면 저의 대학생 메이크업이 끝인데 뭔가 약간 아쉽죠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다고요? 네 그쵸. 속눈썹은 긴데 축 처져 있죠. 그래서 저는 뷰러를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 뷰러를 이게 아리 누나하고 스쿠비 누나가 한번 신쿠가 뷰러 써보는 거 어때? 뷰러 쓰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속눈썹이 올라가니까 눈이 약간 처져 보였던 게 똘망똘망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뷰러를 일단 아무거나 사가지고 써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속눈썹이 기신 분 들은 남자분들도 뷰러 마스카라 안 해도 뷰러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이제 머리랑 못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슛! 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요. 머리도 만지고 왔습니다. 어때요? 저 좀 대학생 같나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CC 할 수 있는 건가요? 쏙 들어가자. 여러분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생얼에 진짜 머리도 안 감고 모자만 쓰고 가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대학생 개강 메이크업 맨즈 뷰티를 해봤는데요. 네. 실상은 이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뭐 학기 초면은 뭐 개강 파티 뭐 막 OTMT 막 해가지고 막 항상 매일 술을 먹거든요. 이거 다음날 힘들게 진짜 막 모자만 푹 눌러 쓰고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학교 간 적은 없는데 극적. 이때까지 제가 찍은 메이크업 영상들은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화장법도 거의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긴 하지만 이제 제품들이 조금씩 바뀌고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뷰티 영상을 안 찍은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두 달 사이에 많은 화장품들을 사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메이크업 영상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옛날보다 좀 그래도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